네, 오늘은 미니 쿠퍼 순정 비주얼 부스터 달리는 차량인데요. 이거 빼고 9인치 앰비언트, 기본 앰비언트 내는데 이게 뭐 속도하고 뭐 후방 카메라 그런 거에 관련된 앰비언트 내장형 안드로이드 모니터로 교체해 볼게요. 오디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 본다. 진짜 다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잘 정했어요. 다본다 블랙박스 초창기 거 탈거하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추가적으로 레트로핏 튜닝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순정 비주얼 부스터 6.5인치 모니터죠. 이렇게 해서 탈거가 됩니다. 오디오도 탈거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디오까지 탈거가 됐어요. 그죠? 이제 안드로이드 모니터 준비해 볼게요. 미니 쿠퍼 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작업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테이핑이 덜돼 있는 부분들은 잡소리가 날 만한 부분들은 이렇게 다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들도 다 흑금 패드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고객님이 구매해 오신 제품이든 아니든 늘 한결같이 작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배선은 거의 다 올라왔으니까요. 조립하면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비상등은 기존 걸 옮기면 됩니다. 네, 미니쿠퍼 후방 카메라는 일부러 조금 뒤로 밀었어요. 범퍼가 좀더 많이 보이시라고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커스텀으로 단차 없이 조립했고요. 블랙박스도 배선 다 이렇게 순정루트 이용해서 부드럽게 꺾이게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전체 다 테이핑해서 한결같이 작업하고 있는 캡틴. BMW 미니 쿠퍼 순정 비주얼 부스터 있는 차량에 9인치 모니터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이나비 QX7000 깔끔하게 전체 배선 다 테이핑해서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 로그인해서 어플 다 설치하고 계정은 지워놨습니다. 네, 순정 같죠? 도방 카메라, 카메라 없던 차량입니다. 카메라 달아서 범퍼 잘 보이게 아주 잘 드러났어요. 파스 잘 되죠? 다킹. 순정 기능들, 원래 그 비주얼 부스터 있을 때 사용하던 기능들, 여기 다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세팅하는 거, 여기서도 세팅하고, 네, 차하고 연동되는 BMW 미니 쿠퍼 전용 안드로이드 모니터, 여기 디지털 속도계와 게이지, 뭐 이렇게. 네, 문 열림, 이렇게 다 연동되는 모델입니다. 잘 끝났습니다. 모니터,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지금까지 은평구 핫플레이스 캡틴 홍준표였습니다.